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기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로우님은 지방을 얼마 정도 드세요? 단백질 얼마 정도 드세요?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먹어야 되는지 본인에 맞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가서 케토 칼큘레이터라고 쳐주십니다. 그럼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산기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이트들에서 케토제닉 다이어트와 관련된 매크로 칼큘레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사이트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이트들을 거의 다 들어가 보고 다 써봤는데, 결과가 다 다릅니다.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지표 자체가 참고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거가 나한테 딱 맞는 수치다라고 맹신하시기보다는 이 정도로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케토 칼큘레이터라면서 아예 이것만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들어보시면은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래서 저는 남성을 먼저 체크를 했고요. 제 몸무게 68kg,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 68kg 입력하게 되면 여기 파운드로 변환이 돼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키도 176cm 치고요. 이게 제 나이를 아마 추정하기 위해서 생일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고니까 클릭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을 결정합니다. 기초대사량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 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아래에 자동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초대사량에 더해서 내가 하루에 활동을 얼마 정도나 많이 하는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덴터리라고 하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사무직으로서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운동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이나 약간의 뛰는 운동, 아니면 몸을 쓰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주에 1시간에서 3시간짜리까지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기가 좀 중강도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뭐,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은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활동적으로 매일 헬스장에 가셔서 엄청 근력 운동 빡세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요 정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세개 정도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저는 한요 정도 되는데 무난하게 요 정도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칼로리가 도출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 내가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가 요 정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체지방률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지방률이고요. 본인의 체지방률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1번 보이시죠? 모어 옆에 있는 이 1번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금 거울 앞으로 가셔가지고 본인의 체지방률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요 정도 되는구나.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체지방률이 높은 편이고요, 남성보다.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뒤로 와주시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입력했던 정보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인바디를 쟀을 때 13%가 나와서 13%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림바디 매스라고 해서 내 전체 몸에서 지방을 뺀 무게 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13%의 지방을 감안했을 때 지방을 제외하고 전체 59kg 정도가 전체 나의 근육이나 뼈, 이런 뇌, 이런 무게다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슬슬 하나씩 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지금 본인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순탄수화물 기준, 그러니까 총탄수화물과 순탄수화물은 아마 이전 영상에서 대략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 총탄수화물은 이제 모든 탄수화물을 의미하고요. 순탄수화물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내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설탕, 뭐 포도당, 뭐 다당류, 그 전분이나 녹말 이런 쪽까지 다 넷캅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하루에 20g을 더 추천하나 개인에 따라서 맥스 50까지 설정하실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으로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루에 얼마 정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백질을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근육의 손실만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양이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80g 정도가 아주 최소 수준이네요. 이거는 아까 봤었던 그 린 바디 매스 있잖아요. 이 숫자에 혹은 이 파운드, 킬로그램 혹은 파운드에 이걸 곱한 겁니다. 대략 킬로그램당 1.3g 혹은 파운드당 0.6g 정도 수준이 제가 아무런 운동하지 않을 때 먹는 그런 단백질 양 수준이고요. 제가 이제 근육을 얼마나 키우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양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맥시멈 130g 정도까지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몸을 요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g 찍어놨고 린바디 매스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2g 그리고 파운드당 1g 수준입니다. 이거 1.2g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곳도 많이 있어서 이거는 0.6에서 1.2까지 본인의 선택에 맞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먹으면 왜 안 되냐? 이거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이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에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때문에 케토시스로 가는 길이 조금 깨질 수 있어요. 이거를 측정하는 이유가 케토시스로 가기 위해서 적당한 나의 영양소 양이 어떻게 돼요? 라는 걸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케토시스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게 되면. 그래서 적당한 양의 단백질만 먹어주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해서 과도한 단백질의 섭취는 포도당 신생 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백 수준만 먹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어느 정도 먹어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 숫자만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가장 적게 먹을 수 있는 케토시스로 가기 위해서 가장 적게 먹을 수 있는 지방의 양은 내 칼로리를 요만큼으로 줄이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24%까지 내가 섭취 칼로리를 줄일래, 줄여서 케토제닉을 할래 라고 하면은 여기 24를 찍으면 되고요. 칼로리의 양을 줄이면서 케토시스도 동시에 추구할 때 이런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몸무게는 유지하는데 케토시스로 갈래 라고 하면은 0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랬을 때 칼로리는 아까 위에서 제가 1일 사용 칼로리 2012 칼로리로 정해놨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몸무게 유지하겠다라고 일단 썼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보시면 약 20g의 탄수화물과 130g의 단백질과 157g의 지방을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4%와 26% 그리고 7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떠신가요? 일단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을 결정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칼로리 베이스의 계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정확하게 우리 몸에 다 저장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단순히 이걸 정말로 참고치로만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우리가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지방이 거의 쌓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제가 이제 메인터넌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100kg다 10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조금 운동하고 체지방률이 100kg가 이제 한 3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좀 가정을 해서 쓸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요 정도 먹고 자 제가 만약에 100kg예요. 몸무게가 100kg고
지방을 완전 풀리 먹었다라고 하면은 75%, 그리고 단백질 20%, 21%, 22%, 그리고 탄수화물 3%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러면은 내가 하루에 활동하는 칼로리를 다 먹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정말 살이 안 빠질 거냐? 아닙니다. 100% 빠집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저장하라고 하는 신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게 되면 살이 100% 빠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칼로리 베이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은 했으나 여기서는 몸무게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내 몸무게에 대한 그 전망치를 보여주는데요. 뭐한달 동안 몸무게가 하나도 안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살100% 빠집니다. 탄수화물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산 방식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확히 열량으로 바꿔서 다 열량으로 사용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먹는 130g의 단백질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나에게 근육으로 가고 에너지가 아닌 이 200g의 지방 중에서 얼마나 많은 지방이 나한테 호르몬으로 바뀌며 나한테 콜레스테롤로 바뀌어서 내 몸에 활용되며 이런 것들을 전혀 알려주지 못하거든요. 이게 이 수치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는 양이 얼마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열량으로 다 이거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 열량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더 많이 갑니다. 이렇게 지방을 먹으면 열량으로 사용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세포를 이루고 세포를 재생하고 우리 호르몬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지방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이제 여기서는 계산해 줄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만큼 먹어도 이제 살이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첫 번째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먹는 게다 에너지로 활용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나이가 살이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살을 더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10% 줄여서 칼로리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위에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지방은 내가 섭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0%로 놔주세요. 나머지 내가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의 나머지를 다 지방으로 채우겠다라고 해주셔야 그래야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이런 퍼센트가 나옵니다. 지방을 더 많이 드셔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말해서 절대 이 수치만 보고 이렇게 줄이시지 마세요. 그냥 0으로 두고 나온 값을 기준으로 본인한테 아, 요 정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대사량이 줄지 않으면서 더 활력 있게 살을 빼고 싶다면 요 정도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케토 칼큘레이터가 마찬가지로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러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칼로리 계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칼로리를 줄여야지, 칼로리를 줄여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준으로 충분히 지방을 먹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지방을 더잘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토 칼큘레이터를 통해서 대략적인 먹어야 하는 영양소의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한 방식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이 얼마 정도 먹어야 될지 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살을 빼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